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적당히 믿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모든 일에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가 유익되고 자기에게 득이 되는 일이면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출석함으로 손해가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단호히 등을 돌리는 삶의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삶의 중대한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등한히 느끼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위기를 취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귀를 돌리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신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일단 믿었으면 절대적으로 사랑을 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이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 무엇이냐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몸짓고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다 대신 청산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때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 그 사랑이 희생이 대단했습니다. 쉽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줄 생각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가를 너무나 크게 지불했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세 전에 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 딸이 될 것이로 예정하시고 때가 오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남편이 가니까 교회에 따라 나왔다. 아내가 가니까 함께 왔다. 친구가 전도하니까 따라왔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그러나 배우의 사연을 살펴보면 만세 전에 하나님이 이때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들어왔지 하나님의 작정을 떠나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등에 있는 손금처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부르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만들었지 내가 자원한다고 목사가 되진 않았었습니다. 하늘나라는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원병은 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병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시지. 그러므로 여러분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까지 데려가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작정을 누가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마귀가 아무리 야든 법석을 해도 하나님의 작정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뭘 잘난 것이 있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자 모르는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십니까? 네가 죄를 짓고 사탄의 사자가 되어 있을 때 그때 벌써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이 그렇게 불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의 종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가지고서 시험을 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아들을 죽음에 내주었다.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이상의 사랑은 찾아볼 데가 없기 때문에 더 설명을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시험해 보신 이가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기도 응답을 받아서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아들 이삭이 10대쯤 됐었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밤늦게 같이 들어오면서 손을 잡고 들어오고 아버지 팔다리 아픈 것을 만져주고 때를 밀어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노래 아브라함은 기통차게 행복했습니다. 나이가 100살이 되면은 여러분 목욕할 때 조심해야 돼요.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목욕하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를 다치고 이 세상을 하직도 하고 그런 발언 제가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을 붙들어줍니까? 10대 되는 이삭이 아버지 손을 잡고 등도 밀어주고 때도 밀어주고 옷도 입혀주시고 자완 이삭이라 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아브라함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러고는 하나님 말씀이 그쳤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잡아서 전부 각을 떠서 팔은 팔대로 떼고 다리는 다리대로 띄고 목은 목대로 떼서 그럼 장작불에 얹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분양하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정말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땅을 치고 통구하고 울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발버둥 칠만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시험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은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명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튿날 이삭 보고 야, 한 사흘 동안 우리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오자. 함께 가자. 가는데 엄마에게 간다고 말하고 가야지. 엄마는 지금 나이를 많이 먹어서 잘 기도도 듣고 앞도 잘 못 보니까 그냥 두고 가자. 엄마 들쓰겠다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제사 드릴 필요한 나무도 다 이삭이 걸머치고 불씨도 가지고 종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걸어가 저녁이 되면 들판에서 자지요. 그때 호텔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 아버지가 편안히 자도록 이삭이 돌봐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에서 무슨 먹을 것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께 대접을 하고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서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장작도 내가 걸머지고 있고 불씨도 내가 가져가 있고 칼도 있는데 우리가 제사를 드릴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심장이 칼로서 찔리는 것 같습니다. 아들을 등허리를 뒤돌게되면서 아들아,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종들하고 너희는 여기 있어라. 아들과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제사 지내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기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젖더미 가운데서 도로 살려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종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아이와 같이 제사 드리고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하십니다. 죽이면 함께 못 돌아오잖아요. 함께 돌아오라는 것은 부활할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함께 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 그 아들에게 손 내놓고 다리 내놓아라. 내가 너를 묶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를 잡아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나는 아브라함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위대하다고 봅니다. 아버지하고 씨름을 하면 17, 18살 되는 아들이 100살이 넘는 아버지 대번에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보니까 미쳤군요. 나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다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두 말하지 않고 팔대를 내놓아서 아버지가 묶고게 하고 장작 위에 들어누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양을 잡는지 압니다. 양은 잡았어요. 경동맥기를 칼로서 따는 것입니다. 그래 막 아들의 목에 칼을 대어서 경동맥을 따려고 할 때 다급한 소리가 하늘에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칼 대지 마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던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평소에 나를 사랑한다고 늘 말하더니 참말이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아들을 주시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아들을 주시듯이 사랑은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된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씻음을 받고 변화를 입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와 같이 큰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톱니바퀴처럼 서로 물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믿어야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었을 때 많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었습니다.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라는 꽃다운 젊은 청년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도의 지사로서 이방인인 유대인들을 사용했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신으로 존경하기 위해서 자기 모습을 닮은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온 바벨로니아의 지도적인 인물들을 그게 다 모아서 상냥식을 하는데 이 악기가 여러 가지인데 하도 악기 종류가 많아서 나는 다 읽지도 못하겠어요. 그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할 때 모든 사람이 신상에 절을 하면 그 사람 살아나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상을 향해서 악기를 연주하려고 하는데, 아직 연주도 안 했는데 엉덩이가 하늘을 쳐다보도록 그 땅에 머리를 숙이고 조아렸었습니다. 어디 임금의 명령이라고 타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니까 전부 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우상에 안 죽으려고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설교를 하니까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일정 36년에 동방요배라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오포가 나면 동방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가 동방요배를 하라고 호함을 치면 뭣도 모르고 일본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일반 국민들은 교육도 받지 못하고 생활은 극단적으로 어려운 곳에 일본 관원에게 대항했다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끌려가고, 장년들은 징용으로, 조요라고 해서 징용으로 끌려가고, 젊은 아가씨들이 정신대에 끌려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었습니다. 젊은 아가씨들이 울고 불고 하는데 일본 관원이 와서 끌어가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안 끌려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일 깃발 날린 사람이 누구냐, 장애인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이쁜 여성을 아내로 꿈도 못 꾸었는데, 왜냐, 결혼을 하면 정신대에 안 끌려가니까 아주 장애인들이 아름다운 아가씨하고 결혼을 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이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헐벗고 굶주려서 남부 여대하고 전북 한도로 저 북한 만주 지경으로 살러갔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당한 고난이 그와 같을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독재를 행하는데 그를 견딜 수 있으니까 죽음을 두고서 저항을 해야 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상향식에 나가서 절 안 했습니다. 그들은 깊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뿐 아니라 죽기까지 하기로 각오를 했는데,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느부갓네살 왕이여, 왕이 악기를 연주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한데 왕이 사랑해서 높여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 도의 지사세 사람은 꼿꼿이 서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왕이 얼굴이 새파랗게 되고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무엇이 어떻고 어때? 그놈들 포로로 잡혀온 건 내가 키워가지고서 도지사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 나의 신상에 절을 안 해? 이놈의 자식들 맛 좀 봐라, 끌고 오너라. 그래 끌고 와서 앞에 세워놓고 너가 과연 내가 만든 이 신상에 절을 할 때 절을 안 하고 곳곳이 섰냐? 그러니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감히 나를 대항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성경의 십계명 중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이 엄한 계명은 우리는 어길 수 없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이 계명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밑에 부하들 보고 저 불구덩이에 불을 일곱 배나 뜨겁게 하라. 그러니 장작을 막 집어넣고 해서 불이 활활 타는데 생지옥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라. 통째로 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이 돌았으면 돌이켜라. 안 돌이킵니다. 너 잿더미가 될 것이다. 우리는 잿더미가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요,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보면
마음이 떨립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하겠느냐?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다음에는 힘을 좀 얻어가지고서 용감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타협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아, 왕이 명령이 너무 세니까 군인들이 그를 묶어서 불구덩이 곁에 갔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미리 타 죽는 놈들이 한두 명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라카 메삭과 아벤니고를 느부갓네살이 던져 넣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던져놓은 대번의 머리털부터 옷에 바삭 하고 탈 것인데, 아, 타지도 아니하고 그 세 사람이 묶었던 밧줄이 다 불에 타버리고 사지백체가 자유롭게 되어 구덩이 속에서 널씬널씬 춤을 추며 빙글빙글 강강술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 사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 네 번째 사람이 함께 와서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도는데, 아, 넘어가는 사람이 보니까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이었더라.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자로 나오는 분은 모두 다 천사가 아니고 사자로 나오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기 전에 영으로 계셨을 때 그는 불품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바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위해서 그가 뛰어들어오자 불도 타지 아니하고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십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성령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다. 우리가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다가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천인이 내게 떠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 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적 제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안 적 제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께 간구하리니 하나님이 응답하리라. 환난 때 너와 같이 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장수함으로 너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평안이요 환난이 아닌 것입니다. 축복을 주는 것이지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성으로 믿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증거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라서 그 불구덩이 곁에 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여 나오소서. 이제는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불구덩이 속에서 나왔어요. 내 생각에는 안 나왔으면 좋을 겠는데, 그럼 안 나오면 어떡하냐? 왕이야, 들어와. 안 들어오면 바싹 탈 테니까 들어와. 그래서도 느부갓네살이 불꽃 가운데 들어왔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바싹 안 태우고 반쯤 태워서 내보내면 그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깝지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를 만져보고 옷을 냄새 맡아보고 그걸 안아보고 조금도 상실 안 입었단 말입니다. 무릎을 탁 치면서, 이런 하나님은 우리나라에서 본 적은 없다. 역사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 이제부터 우리나라에서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집안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비하해서 말하고 조롱하면 그놈은 잡아서 죽이고 집은 그런 무더기로 만들어. 하나님께 잘 빌라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간 그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더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에게 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묻는다면
이 사건을 꼭 말할 것입니다. 두라 평지에서 금리상에 전하지 않으면 불구덩이에 사람을 던져 넣을 때 우리는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시험을 치른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안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요사이 당하는 시험은 간단합니다. 성수주의라는 시험. 6세 동안 일하고 7째 하나님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험. 그게 무슨 시험이냐? 그게 다 적은 시험인데 넘어지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그날 등산 가자고, 그날 단풍 구경 가자고. 여의도면 나오면 단풍이 천지 벽갈인데 단풍 구경 가자고, 골프 치러 가자고. 쉽게 하나님 하루만 봐주소. 그렇게 하는 것이 시험에 낙지하고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것입니다. 또 11조 문제도 그렇습니다. 11조가 드려야 되는데 월급 봉투는 가벼운데 11조를 드려 11조를 드리기가 힘들 때였다. 아버지 하나님 이달만은 그만 빌려주십시오. 내가 그대로 드겠습니다. 내 신앙상담 온 젊은이 한 분이 손에 11조 봉투를 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그 왜 11조 봉투를 가지고 나오니까 목사님 기도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내려니까 너무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한 달 동안 내내 피땀 흘려서 일했는데 그게 11조를 하나님께 내니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아까운 마음 없이 주님께 11조를 내도록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어렵지 않구나. 손 내라, 얹어라. 그래서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니까 이 성경이 위에서 떨어지듯이 뜹니다. 그 내가 11조 내면서 떼는 거 처음 봤어요. 내가 그래서 아니 너무 기뻐가지고 성령이 감동해서 떼느냐 아까워서 떼느냐 아까워서 떼어요. 아까운 겁니다. 그러나 내가 칭찬해 준 것은 그렇게 아까우면서 성경책을 덜덜 떨리면서도 11조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는 것이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니까 11조를 가지고 벌벌 떼는데 어느 것이 이기는가 보자고 나중에 하나님에게 올라오면 야 그래 그만 치면 아까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11조를 내게 내놓으니 내가 진실로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돌려주겠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간단한 시험이지만 성수주일이나 11조가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데 있는 친척이나 이웃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해라. 아유 하나님 만인을 다 택했다고 했는데 내가 안 해도 하나님 택해 놓은 거 아닙니까? 뭘 내가 자꾸 전도하겠습니까? 그렇게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에이 나는 안 그러겠는데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전도해라고 성령님이 자꾸 말씀해요. 전도해라. 하나님 전도하면 시끄럽다고 뺨이라도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은 안 하고 전도해라. 그 전도하려고 입을 열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청년 시절에 우리 나가는 교회 루피 리차드라는 분이 목사였는데 이 사람은 50이 넘어서 미국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한국으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라 그분 밑에서 자랐으므로 그분을 닮아가지고서 저도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개인 전도인 것입니다. 개인 전도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음에 가장 충격이 많이 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그에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내주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는 원망, 불평, 탄식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사이 감기 백신을 많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 겨울철에 감기 백신은 꼭 맞으세요. 근데 그 백신 주사를 맞고 나면 감기가 못 오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백신 주사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자꾸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원망, 불평, 탄식할 자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망, 불평, 탄식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게 굉장히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사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사람 복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미운 생각이 싹 없어지고 그 사람 잘 되기 위해서 축복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강단에 오르기 전에 내가 별로 감사하기 싫은 사람을 큰 감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지금도 미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여러분 앞에서 날뛸 때 감사를 하냐 하냐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큰 시험은 안 당하지만 이러한 평범한 시험을 늘 당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하나님은 이기도록 다 예배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시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갈릴리의 광야에 나갔을 때 남자만 5천명, 부녀자 2만 명이 모여왔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러서서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냐 말씀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 알면서 빌립을 시험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빌립은 시험을 치러서 졌지요. 하나님 못 먹입니다. 떡 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이 너무 많고 먹일 시설도 없고 못 먹입니다. 못한다고 해서 시험에 낙제하시나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주님께 나와서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우리가 항상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마음속에 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모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이 오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진짜의 평안이 귀중한 선물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평안이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예레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런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꼭 감사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감사할 때는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더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공동 우물가에 나가면 수돗물 펴는 펌프가 있어요. 펌프 어떤 데는 물이 차여 있어서 핸들을 움직이면 물이 펑펑펑 나오는데 어떤 데 가면 드르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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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시골 아랑네가 물이 없다고 돌았습니까? 아닙니다. 물동에 내려놓고 물 몇 바가지 가져와서 그 속에 부어 넣습니다. 물을 부어 넣고 난 다음
핸들을 움직이면 퍽퍽퍽 물이 싹 나옵니다. 그런 거 해보셨죠? 감사도 안 가진 것입니다. 주위에 다 메마르고 내가 아무리 감사를 해도 목에 딱 걸쳐서 감사가 안 나오는데, 아이고 오늘은 감사 안 나오니까 그만하자 그러지 말고 감사 안 나온 조건을 보고서 감사를 하기 시작해요. 물을 몇 배같이 붓듯이 몇 배같이 감사를 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기 짝이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 속에서 퍽퍽퍽 그 다음에는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기도를 하루에 2시간, 많을 때는 5시간 기도를 해서 들어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내게 묻습니다. 2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하느냐? 5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가르쳐달라고. 가르쳐 주려면 내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방법을 평신도에게 배웠었습니다.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꿇어 앉은 것이 점심때까지 가도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살 기어가서 그 옆에다 귀를 대놓고 들었습니다. 나도 좀 배우려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아니, 나중에 내가 화가 나더라고. 확 때리는 할아버지. 어이구, 놀래라. 왜요? 무슨 기도가 그저 감사합니다입니까? 무슨 감사한 조건을 말해야지. 나를 보더니만, 젊은 전도사님, 나는 북한에서 피난온 사람입니다. 내 아내를 데리고 자식들 데리고 남한까지 생명 하나 안 잃고 찾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유만 생각하고 감사해도 끝입니다. 그 다음 남한에 와서 굶주린 사람 많은데, 우리는 동대문에서 점포를 해서 시장터에서 돈을 벌어 먹고 살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밥 먹고 살도록.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병 안 들고 건강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비록 여기 달동네 내가 살고 있지만은 교회가 없는데 이 천막교회 전도사님이 와서 교회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의 있어 그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평생토록 천막에 있으란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고요. 천막에 성공해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 다음 저도 내가 꼭 해야 될 기도는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은 하나님 이제 감사 기도를 들어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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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감사 기도를 하니까 점점 마음에 감사할 것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요 사이도 꿇어 앉아서 극히 필요한 것은 아는 말로 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를 해요. 감사를 실컷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꼭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드립니다 하고 편지를 써요. 보통 기도는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본교회 4부 예배 말씀을 증거하러 갑니다. 모든 주의 종들이 오늘은 다 주수감사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는 주수감사 말고 다른 설교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으니까 딴 설교를 할 테니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안 도와주면 나 큰 낭패납니다. 꼭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한 가지씩 하나님의 은혜의 보화를 품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뚜렷해지요. 그 다음 그 편지를 내가 소리내 읽습니다. 읽고 난 다음 그 편지를 찢어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만 알지 다른 사람 모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편지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셔서 행복해야
행복하지. 인간적으로 갖는 행복은 조금 있다가 바람에 날리는 개와 같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더 믿게 되면 사랑이 넘치나고 사랑이 넘치나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사랑할 때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이상의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도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처럼 하나님을 믿어보자.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믿음 믿어로 나가보자. 한껏 한 믿어서 내 자신을 내어 던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적으면 적은 그릇이고 크면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적은 그릇은 적게 채워지고 큰 그릇은 크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공수로 돌아가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을 내놓고 믿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목숨이 상처를 입을 것이 없어서 겁을 내서 맡기지를 못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안 깔아앉으려고 허우적이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물에 점점 더 깔아앉고 죽든 하상이나 물에다 몸을 맡겨버리면 떼는 것처럼 신앙도 안 가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가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점점 더 깔아앉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을 해야만 될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니 심양병 세우기 위해서 평양을 방문하실 때 했었습니다. 평양에 다 들어가는데 내 마음에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대표적으로 북한을 공격을 하고 김정일을 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아시아나 비행기로 평양에 내릴 때 내가 성하게 내려오겠는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도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갔는데 다 호텔에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조련 위원장님, 조련이라고 그래요. 조련 씨, 그게 공산당에 쓴 높은 사람입니다. 안기부장하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고 사무실에 좀 가자 그래요. 그러나 즉각으로 마음에 느낀 것이 아 내가 잘못 왔구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저보고 북한에 심장병원을 세우라고 하심으로 하나님 명령을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돌봐주시옵소서. 그때는 마음이 위급하니까 조그만 증거도 다 내고 싶어요. 하나님께 좀 잘 빌라고. 그래 앉으니까 그분이 차를 내게 대접하면서 우리가요 여기 있지만은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다 알고 있어요. 조 목사 밥상에 올라선 반찬까지도 헤아리라면 헤아립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 시청 앞에서 방공급 폐지를 반대하는 연설을 할 때 우리는 북한에서 다 들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공산주의를 매도하는 설교를 하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신이 평양을 와요? 그래 내가 속으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대답할 것은 모르겠으니 도와주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줄 것 같이 마음이 감동이 왔을 때 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말하는 보수 꼴통입니다. 보수 중에도 보수요. 방공급 지지도 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발언을 가는 곳마다 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으며 사람은 정치의 제도를 초월한 사랑을 함으로 내가 북한에 왔습니다. 북한의 정치와 제도를 바꾸려 온 것도 아니고 혁명을 일으키려 온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려고 왔습니다. 여기 많은 병원이 있지만 심장 전문 병원은 없어서 수많은 심장병 환자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측에 있는 동포와 그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치나 사상을 초월해서 북한에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아차 잘못 왔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나 곧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북한에 왔고 여기에서 내가 못 내려가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못 내려갔지 정치 때문에 못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저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스다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상의 절안함으로 불구덩이에서 건져내 받은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올라왔으니 심장병 세워놓고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웃으면서 왠지 조 목사님에게 적개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병원만 잘 세워주십시오. 아, 그리고 과연 내 보내주려냐 생각했는데 일어나시더니만 내 손을 잡고 호텔로 갑시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그 며칠 동안에 하마나 감옥으로 갈란가 자꾸 마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여 평양에 온 것을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평양에 온 것 감사합니다. 오늘 평양 안개부 부장을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 한국말에 그저가 참 좋아요. 그 다른 말을 하려면 복잡하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도움으로 지금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 그저 감사합니다. 나는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전지전능한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들었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내가 어릴 때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에게 꾸중 들을 때도 어머니가 치마 자락으로 나를 둘러싸면 오케이 괜찮고 아버지가 뭐 제가 잘못했다 꾸짖으면 왜 이런 애를 데리고 자고 꾸짖냐고 이리 오너라 어머니가 나를 싹 부자 치마 밑으로 감추면 피란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어머니가 우리 집안에서는 제일 파워가 있구나. 그래서 물을 펴려면 우리는 높은 곳에 집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논두를 지나가면 우물이 있어요. 그 물을 푸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계속 어떤 데는 용기야 저기 가서 물 한 주인자 퍼오너라. 얼마나 겁이 나는지 밑에 내려가면 꼭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그 귀신 나온 곳에 무사히 가려고 하면 뛰기 시작하면 내 발걸음이 겁이 나서 더 뛰어요. 그럼 나 비둘기가 화닥닥 하든지 산 토끼가 뛰어나오든지 하면 아주 기절처풍을 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물길을 갈 때 용기야 이리 오느라 같이 가자. 어머니하고 같이 가면 얼마나 많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어머니가 전지전능한 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뭐 토끼가 나와도 비둘기가 날아가도 귀신이 나와도 까딱없다. 그래 같이 물을 길러서 와도 귀신도 안 나오고 무서운 짐승도 안 나오고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 요사이 생각하면 어린아이 때 모르니까 어머니가 있어도 모든 일에 담담했는데 이제 어머니보다 더 나은 전지전능하신 분을 알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누군지 아시지요? 네.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벤게일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데 정말 믿어요? 네. 증거를 내세우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증거 있어요? 에이, 소리가 작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잊어버렸네. 큰일 났구나.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너 기도에다 귀를 안 기울여주신다. 그러면 야 이놈아, 나에게는 증거가 있다. 독생자를 주신 증거가 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노라. 그러면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기도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시는 것보다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